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삼척시와 함께하는 제30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 중등부 8강 경기입니다. 경남 진주여자중학교와 경기 단월중학교의 경기 계속해서 삼척복합체육공원 비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주심의실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이 진주여중, 오른쪽이 단월중입니다. 중앙으로 한번 들어오는데 김수민 선수의 커트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한 명 제쳐내고 공간 쪽 연결해줍니다. 서민정 때립니다만 막아냅니다. 아, 지금 이은석 키퍼의 정말 좋은 선방. 하지만 서민정 선수의 깔끔한 왼발 슈팅도 있었습니다. 키커는 김하연. 어느게 길게 올라갔습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단월 중에 코너킥.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뒤로 올랐어요. 골문 안쪽 빨려 들어갑니다. 코너킥이 그대로 골문 안쪽 빨려 들어가면서 단월중이 20분에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 신지훈 선수인가요? 신지훈 선수의 코너킥 그대로 안쪽에 빨려 들어가면서 단월중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지훈 선수의 이 코너킥이 그대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텐데, 자, 정말 날카로운 킥이었고요. 골키퍼 키를 넘기면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골킥이 끊겼어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때립니다. 골! 서민정의 동점골이 만들어집니다. 진주여중 실점하자마자 곧바로 균형을 맞추는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완벽하게 본인들의 기회로 만들어냈고요. 자, 지금은 정혜림 선수까지 달려와서 축하를 해주는데요. 자, 이 장면이거든요. 자, 이은서 선수가 골킥을 준비하면서 선수들을 앞으로 내보냈고, 이 킥이 서민정 선수에게 끊기면서 자, 그대로 왼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김하연 선수는 어떨지? 김하연 붙여줍니다. 볼이 뒤로 올랐어요. 아하! 정혜림이 끝까지 집중력 있게 막아냅니다. 자, 경기가 중단되어 있던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 시간이 주어졌었고요. 이대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단월중의 선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쪽이 단월중, 오른쪽이 진주여중입니다. 자리 다툼 치열합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앞쪽으로 내줍니다. 자, 오히려 수비 맞고 공격적으로 연결. 그러나 자, 이 패스의 정확도가 오히려 상대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오른쪽 뚫어줍니다. 여기서 홍서윤 올려줬어요. 그대로 아하, 벗어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홍서윤입니다. 홍서윤 한번 접고 왼발 크로스바 위를 살짝 벗어납니다. 네, 이렇게 정규시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을 울렸습니다. 제30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중등부 8강 진주여중과 경기 단월중의 이 경기는 정규시간의 승부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대1 이 팽팽한 상황 승부차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지우 첫 번째 킥 성공합니다. 진주여중의 첫 번째 키커 이수민 오른쪽 상단을 꽂아넣습니다. 최은정 그대로 구석을 찌릅니다. 진주여중의 두 번째 키커 백지은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방향을 완벽하게 속여냅니다. 정혜림과 김하나의 승부입니다. 자, 김하나 막혔어요. 자, 진주여중의 세 번째 키커 서민정 성공시킵니다. 신지훈의 킥 이번에도 걸렸어요. 정혜림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여기서 성공을 시키면 그대로 진주여중이 4강에 진출합니다. 들어갑니다. 김유리의 네 번째 키커 성공. 경남 진주여중이 경기 절봉중학교의 4강 상대가 됩니다.